집 근처에 호수가 있는 단지가 있어요. 근데 새 집들을 막 짓고 있거든요. 뭐 제가 들어오면서 보여드렸듯이 그 서브디비전은 굉장히 큰 것 같아요. 집들도 좀 이쪽도 짓고 있고 저쪽도 짓고 있고 사이즈가 있고요. 금액도 한 60만 불 정도 선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집은 이 동네는 중요한 게 이 호수를 끼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. 제가 한번 궁금해서 날씨도 좋고 오늘도 날씨 엄청 좋네요. 날씨도 좋고 해서 와봤어요. 저쪽 들어오다 보니까 호수를 끼고 있어서 집들이 너무나 이쁘더라고요. 뒤쪽으로. 이 집은 이제 새로 짓고 있는 집이니까 한번 볼까 해요. 앞에 저기 전면 유리도 괜찮고 차 3대 주차할 수 있네요. 이 집은 집보다 이 뒤에가 궁금해요. 호수가 벌써부터 시원한데요. 야, 너무 좋네요. 나무도 많고 숲도 있고 너무 좋아요. 집들이 여기. 아, 나중에 이쪽에 저도 돈 벌면 이쪽에 집을 살까봐요. 이렇게 보면 나무도 되게 많고 높고 집 새 집 뒷모양은 이런데 이렇게 뒤쪽에서 보면 이렇게 호수가 보이는 거죠. 저희 뭐 오리들 엄청 또 날아가네요. 어우, 저쪽에도 집이 있고요. 반대편에도 이쪽은 이 호수 주위로 해서 이쪽 옆에 이쪽들 그리고 이 호수를 따라서 저쪽 이 랏들 남아있는 것들 이쪽에 집이 다 들어설 건가 봐요. 아까 이 서브디비전 그 지도가 있었는데 예, 그거 보면 너무 좋네요. 세상에. 야, 집 뒤에가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집 안에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? 한번 가볼까요? 아직 공사 중이라서 올라가기도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올라가 볼게요. 들어오면 참 넓네요. 집이 이렇게 여기 계단 올라가는 곳도 있고요. 일단 와, 여기가 장관이네요. 이렇게 지금 짓고 있지만 딱 봐도 야, 너무 좋아요. 평화로워 보이고. 아, 숲속에 있는 집 같고 그리고 호수가 있고 여기 벽난로가 또 있네요. 밖에 이렇게 지나서 벽난로가 또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창문이 되어 있고 집이 굉장히 넓은 것 같은데 일단은 아직 다 지어지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. 저도 처음 와서 이 동네 처음 와봤고 이 집도 처음 보는 것 같고요.
이쪽이 적을 것 같아요. 베스룸. 여기가 메스터 베드룸인 것 같아요. 여기가. 방에 벽난로가 있네요.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보면, 이렇게. 여기가 리빙룸이 될 거고, 여기에 주방이 들어오겠네요. 그렇죠? 이렇게 가면, 여기에, 세탁실이 들어갈 것 같고요. 여기는 수납공간이고, 거라지에서 들어오는 문. 그리고, 문도 이 양쪽 문으로 해서 크게 해놓고, 이쪽이 다이닝 룸 같은데, 네, 창문도 크고요.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나오고, 여기 방이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네, 여기 방이 있네요. 조그만하게. 조그만하진 않네요. 여기가 풀베스가 들어올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여기도 방이 있고요. 또 그 옆으로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. 여기서 밖에 차 보기 좋고요. 여기도 풀베스가 들어오고. 이 집을 한번 정보를 잘 봐야 되겠네요. 저는 뒤에 호수가 있어서 너무 구경하면 재밌겠다 해서 왔는데, 봐야 되겠네요. 방이 하나, 둘, 셋, 네 개가 있네요, 1층에. 2층은 이렇게. 보너스 룸인 것 같아요. 이렇게. 야, 여기 더 좋네요, 밖에. 네, 보너스 룸이네요, 방 하나. 밖으로 나가봐서 주위를 한번 더 둘러봐야 될것 같아요. 집을 얼마나 짓고 있는지. 그리고 이 서브디비전 아까 맵이 있었는데, 오는 길에 옷도 한번 보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이쪽은 현재 랍부터 팔고 있네요. 그래서 랍 가격이 6만 7천 정도부터 16만 9천까지. 예. 땅값만 이러네요. 일단 비싸게 팔리는 랍은 뭐 크기도 좀 크겠지만, 아까 그 집 보여드렸던 집, 그 뒤쪽 호수를 끼고 있는 집인 것 같고, 좀 싼 랏은 이쪽, 그 반대쪽, 호수 반대쪽이 되겠네요. 그래서 워터프론트가 있고, 인테리어가 있고, 예,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아까 보여드렸던 집 반대편으로 왔어요. 반대편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, 뭐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뻥 뚫리게 호수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네요. 그래서 한번 호수를 구경하려고 가고 있습니다.
이렇게 집들이 호수 주위로 이렇게 있어요. 뭐 이 집도 호수를 바라보고 있고, 네. 여기는 이제 저는 가면 안 되는 데군요. 프라이빗 프로퍼티라네요. 그래서 이렇게, 아, 너무 평화롭고 좋네요. 저 앞에 있는 집 되게 좋아 보이는데요. 집에 뭐 저렇게 보트도 한 대씩 세워져 있고, 돌아가야 되겠습니다.